보통들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식 같은 게 있을 때. 안녕하세요.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 추워요? 아, 완전. 겨울도 와보신 적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 저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곳이 있나요? 근처죠.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 호텔에. 아, 호텔에. 어머, 한 번은 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저 우선 인천을 불러가지고 월미도 디스코 펑펑 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요? 빨리 알려주세요. 2021년 소울음 특집입니다. 소울음? 네, 웹툰 작가, 러시스 작가 알바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바빠서 좀 못 봤는데 유미의 세포들이랑 묘조의 일지 홍신은 날 좋아해 복학생 정순이 용왕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나 만화 많이 보는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의 신비로움이 없어지니까요. 저 진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만화가님들 팬이에요. 저는 웹툰을 잘 모르는데 네. 엄청 잘 나가는 작가님이라고는 기억하시나요? 엄청 잘 나가는 작가님이라고요? 아, 이런 멋진 데서 역시 잘 나가시니까 무서우시려나? 무서운 특집일 것 같아요. 무서운 만화인가요? 오. 맨날 아닐 때 오 하던데? 틀렸을 때? 오, 땡! 이러던데? 토에 관련된 건가? 태희 작가님인가? 토처럼 이래야 되는 건가? 누구세요? 어시스턴트로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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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에요. 집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원주민 공포 만화 그리고 있는 작가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비 씨 알아요? 아, 네, 물론이죠. 무슨 만화인데요? 원주민 공포 만화니. 그림을 진짜 얼마나 그리실지 몰라가지고 그림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만화는 표현력이 중요해요. 저 준비했어요. 시작! 아, 준비했어요. 그림 있다? 아, 유비 씨 말했잖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거 어떡해. 아, 아니 땡구 뜨게 연기하랴? 땡! 찬물 물 말아 먹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뜨겁지 않고 힌트 주실 수 없어요? 카테고리는 속담입니다. 속담이요? 제가 속담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씨! 찬밥이 좋다. 베스. 아, 둘리? 땡! 메롱. 땡! 침을 머리에 맞고. 아, 제 얼굴에 침 뱉기? 땡!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굿벳. 히노에라? 패스. 뭔지 모르겠어. 뭐였어요? 달면 삼키고. 아, 그리신 거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만화를 그릴 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렇게 표정 같은 것도 그릴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딱 웃고 있는 표정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되게 정적인 표정 그리는데 표정을 네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네. 표현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떤 기준으로 어시스턴트를 많이 뽑으시나요? 웹툰 작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기본 색깔만 칠하여 어시를 구한다 하면은 그분한테 포트폴리오 받아보고 회당으로 할 거냐, 밭당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을 주시면은 그림까지 그려주시는 그런 어시스턴트 대형 작가가 돼가지고 일들을 세분화시키면 졸라맨 같은 콘티를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펜선으로 쫙 따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집에서 하니까 그 정도 아니고 저 형님께서 제가 스케치까지 해서 드리면 펜선이랑 빛 색깔이랑 이건 채색까지 딱 해서 빛고 빠시는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학교 펜선이랑 종교 관련해서 대담을 한번 찾아주실 수 있는 종교와 관련해서 제가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만드셔도 되죠. 책을 읽는 게 좋으시면 대담 지구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네. 배짜가죠. 괴담 관련된 거 읽으셔야 돼요. 아, 네네네. 어떤 게 있으려나? 유튜브에 치면 뭐 나와요? 근데 유튜브에 치면은 영상을 다 봐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좀... 왜요? 쫄려요? 아니요. 와, 뭐야, 아씨. 교회 수련원에서 들은 이야기. 소리가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저는 20대 중반에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교회는 학생부와 청년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끝내고 게임판이 벌어질 무렵 제가 좋아했던 누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 있잖아. 있으면 것 같다. 입가는 빨갛고 눈동자는 안 보이더라고. 얘를 보면서 씹 웃는데. 재미가 없는데? 그죠? 재미가 없죠? 하나도 안 재밌어요. 무서운 부분 나오니까 자르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쫄린 것 같은데? 어쩔 건데 씨발.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처음에 수도원 딱 들었을 때 갑자기 생각난 거는 어떤 전쟁 지역에 가가지고 네. 성당도 지어가지고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챙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당 안에 있는 성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기아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성수를 떠먹고 있었다 그런. 귀신이 성수 떠먹으면 죽을 텐데. 드림하시는 건 여기서 막 타버릴 텐데. 유님도 일하시고 계신 동안 저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워크맨 촬영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한번 구성해보는 게 어떨까. 오! 인터넷에서 폐가 치고 나오는 이미지를 제가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직접 찍은 이미지여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마감 날이니까 평시 대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인터넷에서 봤던 폐 교회가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폐가 사진 찍고 약도 한번 자 한번 하면서 폐가에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그 폐가에 계신 분들한테 폐가 되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같이 스토리웨이 안 한 적 있죠? 유빈님 만두 드세요? 물론이죠. 음주는 하세요? 네, 술 되게 좋아하죠. 장 드실 때 막 드시고 하세요? 계속 꼬짝꼬짝 마시면서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저거 좋은 거거든요. 저거. 좋은 거고. 청와대에서도 받으셨네요? 제 친구가 근무해가지고 선물로 다 불렸어요. 그럼 그 전에 제일 센 걸로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일 센 거요? 진짜 제일 센 걸로. 고량주 마실까요?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수정망이다. 장모님이 주셔가지고 뭔지도 몰라요. 이거 마시면 아깝지 않아요? 되게 비싼 건데. 고량주 잘 안 마셔가지고. 진짜요? 저 이거 진짜 마셔보고 싶었어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얼마쯤이에요? 연세의 술 30. 청와대 술 마실까요? 어떤 계기로 웹툰 작가가 되셔야 돼요? 계기는 그냥 웹툰 작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도전 만화부터 베스트 도전으로 가고 베스트 도전에서 네이버에 대포를 받아서 정식연재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평온 데뷔했던 게 공모전을 통해서 한방 그 수상하면 한방에 데뷔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 만화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공모전은 전문가가 평가하잖아요. 분명히 전문가가 대중의 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웹툰계를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식 같은 게 작가마다 작품마다 그 조회수마다 다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요. 2위를 하셨잖아요. 최고가 2위였죠. 예. 네, 최고가 2위였는데 지금과의 갭이 어느 정도가? 최고 많이 벌었을 때와 요 근래 상황을 대비해보면은 경차한데? 아, 월에요? 네, 월에.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카봉. 원래 저 사진 찍으실 때는 이렇게 네. 고정까지 되는 챙겨가지고 굉장히 어둡고 음침할 테니까 라이트. 조심하세요. 네. 네. 뭘 조심해. 아, 진짜. 깜짝이야. 에이씨. 이런데 자꾸 갖다 죽는다고요. 아니, 나도 웹툰 작가가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나. 이상한 웹툰 작가를 골랐잖아요. 점점 건물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네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출연자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뭘 맞는 것 같아. 뭐가 그런 것 같아요. 고향주 갖고 올 거야. 싹다 부질러버리게. 이런 거. 계속 뒷골이 아프지? 언니, 그만해, 왜 이래. 아이씨, 깜짝아. 우리 순 아끼에 서로를 놀래키지는 맙시다. 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약도 그려야 되지 않아요? 일단 보고, 한번 보고 나와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중심 교회요? 그게 뭐죠? 너무 무섭네요. 아, 이게 더 무서워. 뭐야? 아이씨, 관인 줄 알았잖아. 왜? 텃밭이었어. 아, 저 미친 거 아니냐니까? 오! 저 장비가 뭐 안 되나 보죠? 기다려봐. 뭐 문제 있어요? 이거 라이트 샷이 갑자기 안 돼. 진짜? 왜 갑자기 왜 안 돼? 여기 들어오니까 왜 그러지? 아, 너무 싫어. 보고 있는 거 같아. 내 뒤에 듣고 있어갖고. 어디? 사람 있어요 안에. 어? 누가 계세요?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괜히가 아니고 저기 하지 마. 알았어. 뭐야 알았어가 아니고 진짜 계셨다니까 사람이. 아니 안에 뭐 하시고 계세요? 아니 자 뒤지고 싶으세요? 왜 안 열리죠? 대박이야. 아, 개가 왜 이렇게 많지야? 씨. 빨리 하고 가자 우리. 그거는 저도 좋은데. 문 잡아줘. 아 진짜 무섭다. 아 무서워요. 잠깐만. 아 저기 진짜.
빠이 비둘기 새끼들 뭘 하는데요? 죽인다 죽인다. 어? 저거 재단에 뭐야? 십자가. 피야? 그렇죠. 피야? 그렇죠. 나 계단 봤어. 위험하지 않아? 아 무서워요. 잠깐만. 아니 여기 무슨 또 방이 있어 밑에가. 위에 뭐야? 위에 뭐가? 아씨. 누가 내려갈래요? 누가 내려갈지? 이걸 어떻게 내려가요? 형이 한 분이랑만 같이 가자. 감독님끼리 가위바위보 하세요. 몰라. 제가 고를까요? 감독님. 빨리 오세요. 같이 내려가요. 손잡고 내려가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 근데 여기 불났던 건가? 검정 색깔 왜 이렇게 아, 그림이 있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주시겠어요? 아, 네. 아 말도 안 하시고? 네, 네. 여기 뭐 있다니까? 저도 너무 싫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냥 개 미친 거 아니야? 존나 무서워서요 그냥. 어? What the fuck? 뭐야? 왜 어디? 왜? 아니 왜 말을 해 말을. 왜 왜 왜? 문 어디? 왼쪽 문? 그 옆에. 아 씨발 죽어. 제가 약도를 그려왔어요. 제주형아 되겠다. 여기가 입구라서 여기 네. 계단으로 가면은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들어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다른 계단이 있고요. 여기 지하실이고 여기는 창고로 통하고요. 여기가 계단이었어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여기는 계단 위에 천장이었어요. 이거 구도 좋냐 아까 그거. 여기가 계단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죽은 비둘기예요. 아! 왜요? 네. 아 저 이런 거 잘 못 봐가지고. 그리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제 캐릭터들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비비님을 제가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사진을 찍어서 공을 그릴 수 있도록. 아 진짜 모델... 왜 자꾸 사진 찍어도 돼요? 네 물론이죠. 수능으로 찍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귀신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난 너 죽일 거라고 되게 깔보는 귀신이니까. 오 진짜 무서워요. 펜선을 따는 작업과 빗살을 따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보내드렸어요. 네. 아 네. 좋네요. 제가 지금 보낸 선들이 두 줄씩 막 겹쳐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비비님께서 깔끔하게 선 하나로. 이렇게. 일단 검은색으로 선을 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약간 흔들렸는데 괜찮나요? 작가님 선보다 괜찮아요. 약간... 아니, 그러면 오늘 작업하면은 언제 공개돼요? 미리 보기로 2월 1일 밤에 공개될 거예요. 뭐 미래네요? 워크맨 방송과 맞물리게 하려고. 아, 네. 그렇구나. 시너지가 나니까. 그래서 2위를 다시 찬탈하려고요? 2위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니까요. 둘째 줄. 둘째 줄이면은 4, 5, 6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섯 번째 줄이라도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매달 찍히는 게 달라지니까. 다 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 깔끔하게 하셨는데요 진짜? 하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약간 감동 드렸어요. 예술이 뭔지 아는 거야 정말. 빗색깔은요 비비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울릴만한 피부 색깔로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제일 큰 거부터 머리카락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머리카락부터 검은색으로 다 드리프버리지 않을까? 찐 그레이? 어 그렇게 계속 누르면 나중에 오리나요? 이거 하얗게 보이라고요. 비비님 그린 거 날라갔어요. 어디 갔지? 이거 다 그렸는데 없어졌어. 작가님. 비비님 뭐 잘못 누르신 거 같아서. 없어진 게 맞아요. 뒤죽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7시간 일하셨어요. 11,000원. 개꿀인데?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만족. 너무 만족스러워요. 원래는 이제 컷당으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한 컷당 2,000원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컷당? 그래서 우리 어시스턴트 사수님 있잖아요. 네. 그분 기준으로 하면 한 시간에 한 11,000원 정도 되는. 저분이 손이 특히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손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일의 장점, 단점 소개해 주신다면? 단점은 집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목이 많이 아플 수 있다. 손목에 터널 증후로 올 수 있다. 좋은 점은 앉아서 일할 수 있다. 몸이 아닌데다. 근데 저랑 사진 찍어오라고 하는 작가님 있으면 그냥 걸으세요. 현줄평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목 디스크 600개 터진 웹툰 작가라는 이름이 제목입니다. 아 근데 진짜 뭐가 얹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따로 왔나?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없었다니까 사람이? 어. 아니 안에 뭐 하시고 계세요? 아 진짜 뒤지고 싶으세요? 누가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